너 성희롱 당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너 행실이 안 좋으느라 생각한대. 이렇게 피해 당사자에게 진위 여부를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인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남들이 널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전달하는 형식이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2차 가해라는 거죠.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후배 경찰관에게 조언해주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아, 이런 분들 어째 다 변명이 이렇게 비슷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귀여운 장화 신은 고양이, 수다쟁이 동키, 피어나 공주와 슈렉. 이 익숙한 캐릭터들이 새로운 영화로 돌아옵니다. 유니버셜 픽처스가 슈렉과 장화 신은 고양이 리부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리부트는 설정을 유지하면서 내용이 완전 새로운 작품을 말해요. 원작 성우들이 아마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찰떡 같은 대사 그대로 들을 수 있겠네요. 컵라면계의 클래식, 왕뚜껑이 봉지라면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컵라면은 봉지라면이 인기를 끈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번엔 그 반대인 거죠. 이게 꼭 라면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제품도 형태를 바꿔서 출시되는 경우 많습니다. 돼지콘이 나오기도 하고요. 폴라콘은 젤리로 나오기도 해요. 이런 걸 스피노프 제품이라고 한답니다. 입맛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클래식 제품이 잘 나가는데요. 식음료품 업계에서는 새로운 걸 성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 제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할 거라고 말합니다. 역시 과자는 꼭 갈 콘, 아이스크림은 비비비죠. 퇴근하고 사가야지. 며칠 전 고시원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었죠. 화재 1차 진압에 제일 중요한 스프링클러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고시원 안전 문제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잖아요. 아니 관련법을 빨리 강화 안 하고 뭐하나 싶지만 사실 현행법에는 고시원 같은 시설을 운영할 때 갖춰야 할 방제 시설이 이미 다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고시원도 그렇고 관련법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노후된 고시원은 이런 의무에서 빗겨나 있는데요. 좁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큰 피해로 번진 겁니다. 서울시는 200곳이 넘는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지만 여전히 1000개가 넘는 곳은 무방비 상태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였다는데요. 어려울수록 위험한 곳에 사는 거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내일 만나요.